이자동에 있는 금산식당에서 오늘 점심을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삼불고기와 오징어 볶음이 유명하십니다. 식기사님도 오셔서 식사를 하는 걸 봤으면 여기도 먹거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식사 가격이 8,000원, 9,000원 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찬이 9가지,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모든 것이 국내산이고 참기름만 오직 중국산입니다. 저희는 메뉴에도 없는 오삼불고기를 시켰습니다. 오삼불고기 2인분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소금, 밥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반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만 있는데, 특히 재활용하지 않는 그런 가공으로도 가격이 참 좋습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고 택시기사님도 많이 계속하는 것 보면 우리가 만만한 음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지.
그냥 안 먹을 때는 너무 아쉬워서 막걸리를 한 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삼선유도라고 하는 막걸리입니다. 이 막걸리도 나름대로 괜찮네요. 지금 먹어보니까 약간 간이 약간 좀 썩은 것 같습니다. 기호를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먹어볼 때는 저도 약간 간이 약간 센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먹어보면서도 느끼지만 양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양을 풍부하게 주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오게 되면 2인분이 아니라 이건 세 사람이 먹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금산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와서 느낀 부분은 약간 간이 세지만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라서는 점심 식사 아니면 저녁 식사로 오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